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에 댓글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애프터 이펙트랑 프리미어를 공부하고 계신데, 모션 그래픽을 하려면 꼭 시네마 4D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모션 그래픽을 하려면 꼭 시네마 4D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시네마 4D는 3D 소프트웨어인데, 3D Max나 마야보다는 좀더 배우기가 쉽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추천을 해드리고요. 시네마 4D가 애프터 이펙트나 여기 보시면은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와 연동이 잘 됩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해야 하는 모션 그래픽을 많이 쓰는 영상 업계에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겠죠. 그리고 큰 회사들은 이제 2D 파트와 3D 파트로 구분이 되어서 2D 파트는 애프터 이펙트 장비를 이용한 그런 부서가 있을 거고요. 3D 파트는 말 그대로 3D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그런 부서가 나눠지는데,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그둘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를 하시더라도 3D를 하는 회사에 들어간다면 3D를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네마 4D를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사 내에서 3D를 쓰는 비율이, 물론 이제 3D 파트에서는 100% 쓰겠지만 2D와 3D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2대 8의 경우로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를 80%, 3D는 20% 정도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직접 3D 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유료로 모델링 파일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쓸 때도 시네마 4D를 사용할 줄 알면은 작업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2D 유저가 3D 툴을 사용할 줄 알면 3D 파트 팀하고 협업을 할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D 파트 하시는 분들한테 시네마 4D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꼭 시네마 4D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2D 파트에서 정말 2D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뭘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왕 공부하는 김에 3D도 할줄 알면 더 좋겠죠. 요즘은 시네마 4D는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2D 파트를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네마 4D가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모션 그래픽 파트를 쓰는 분야가 크게 보면은 광고 업계하고 제품 전시 영상, 이렇게 두 개로 제가 구분을 지어봤는데요. 광고에서도 뭐 실제 촬영이 있겠지만 실제 촬영이 아닌 그런 요소들은 모션 그래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광고들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코엑스 같은 전시회장에서 진행하는 전시 행사할 때 신제품 소개 영상 같은 걸 제작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같은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공부를 좀더 하다 보면은 더 많은 분야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열심히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시네마 4D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